상여금을 요구하는 학교 비정규직이 이 돈의 릴레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. 첫날 청주 9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는데 길어질까 걱정입니다. 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직소로 달려갔어야 할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. 급식이 중단되면서 각자 점심을 미리 준비해 온 겁니다. 가정 형편상 빵이나 김밥, 주문 도시락을 사 먹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.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많이 바쁘셔서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해서 아침에 사 오게 됐습니다. 인근의 한 초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. 전교생이 학교에서 하세요. 마련한 빵과 주스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. 도시락 싸온 친구들은 빵 가방에 넣고 자기 싸온 도시락 먹으면 돼요. 일부 학교는 수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. 식중독을 우려한 중학교 두 곳은 오전 단축 수업을 결정해 학생들은 점심시간 전에 이렇게 모두 하교했습니다. 학교 비정규직 릴레이 파업의 첫 대상지인 청주에서 급식 파행을 겪은 학교는 9곳. 정규직 절반의 상여금을 요구하는 교육 공무직 노조와 무상급식, 무료과정 등으로 예산이 없다는 보교육청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. 사실도 상여금 다 지급하고 있고요. 충북은 처우가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못한다는 저 충북 도교육청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공무직 노조는 북부, 남부, 중부권 등 지역별로 나누어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급식 차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